한국 보수 진영의 암흑기를 19대 탄핵 대선과 연이은 지방선거라고들 한다. 그래서인지 지금 어느 당권 주자들은 도로한국당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한다. 도로 새누리나 도로 미통당이면 이해가 되는데 도로 한국당은 안 된다니. 기막히고 뻔뻔한 말이다. 그 암흑기를 누가 만들었는가? 암흑기를 만들어 놓고 당을 뛰쳐나갔다가 스멀스멀 명분 없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 암흑기에 당과 그 모진 고통을 견디며 자칫 없어질 뻔했던 당을 지켜내고 오늘의 정권교체 밑거름을 만든 사람들을 어찌 기회주의적인 배신자들이 비난할 수 있는가? 적반하장이란 말은 이때 하는 것이다. 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갖고 정치해라. 오늘부터 당원 투표하는 날인데 양식 있는 책임당원이라면 그런 사람을 누가 찍어주겠나? 방금 투표했다. 당을 지킨 사람들 중심으로 투표했다.